또 놀러 팬들이 이렇게 떡볶이도 먹는 송도 컨벤션 센터에서 지금 전시회, 농기구 관련 전시회를 좀 하는가 봅니다. 그 농기구 관련 회사들 대동도 나와 있고 업체들이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. 여기 좀 업체명들 이렇게 부착돼 있네요. 한화 이글스의 선전을 기원합니다. 플래카드가 되어 있네요. 이 한화 이글스의 보스가 지금 여기 오라카이 호텔에 와 있고요. 지금 여기 선수들이 막 나오려고 대기를 하는가 봐요. 한화 이글스 팀이 머물고 있는 오라카이 송도 호텔에 왔습니다. 오전에 업무들, 뭐 은행 업무든지 여러 가지가 진행이 됐었고요. 이제 오후에는 우리 투숙한 파트너들과 손님들을 데리고 명동 쇼핑을 하러 갈 겁니다. 한 팀은 비즈니스 미팅을 할 예정이고 한 팀은 쇼핑을 먼저 가기로 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쇼핑을 안내해 주기로 했고요. 비즈니스 미팅은 해당하는 업체에서 자체에서 알아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안내만 해드리고 돌아왔습니다. 그리고 저는 이제 여기서 태워서 명동으로 가서 쇼핑을 할 것이고요. 또 비즈니스 미팅을 하시는 분들은 한 3시간 정도 뒤에 명동으로 합류해서 오늘 저녁 식사까지 같이 명동에서 쇼핑하고 시간을 보낼 예정입니다. 오늘이 마지막이라서 이제 개인적인 좀 시간을 다들 냈습니다. 그리고 내일 토요일 날에 이제 출국할 예정입니다. 저도 지금 한화 팀들이 막 나오는 중이에요.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와 있네. 한화 선수들이 곧 나올라는가 봅니다. 이렇게 팬들이 이렇게 나와 있네. 직접 옷에도 사인을 해주시고 그러네. 송도에서부터 2시간에 걸쳐서 드디어 여기 명동에 왔습니다. 저희가 손님을 모시고 그냥 맨날 오는 그 주차장이에요. 개인 주차장인데 저는 항상 여기다 대고 있습니다. 바로 앞에는 먹거리들이 있어요. 떡볶이도 맨날 있고. 파트너들이 오면은 꼭 여기 저 명동의 큰 올리브영을 들리시더라고요. 지금 모두 다 저기 들어갔습니다. 저녁 장사를 하시려고 준비하는 시간이네요. 낮 장사 하시는 분하고 저녁에 또 장사를 시작하시는 분들하고 교대를 또 하고 그러더라고요. 지금 두세 팀으로 흩어져 가지고 명동을 돌고 있는데요.
예, 같이 다닐 수가 없어서 한 팀은 여기 지금 올리비오 영의 아들이 있고 다른 두 팀은 또 다른 데로 갔어요. 그래가지고 여기서 앞에서 다시 만나서 또 다른 데로 이동을 하기로 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를 지금 저는 가지 못하고 이 자리를 계속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. 여기 앞에서 누구라도 오면은 또 여기서 만나가지고 같이 다녀야 될 것 같아요. 얼마 전에 우리 그 유튜브하고 뉴스에도 영동의 붕어빵이 하나에 5,000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엄청 놀랐다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. 그런데 제가 이거 지금 다니면서 보니까 진짜 5,000원에 파는 데가 있어요. 사람이 없죠. 잘 팔리지도 않는데 하여튼 5,000원이라고 써 있어요. 그 동네에 있는 거하고 크게 차이가 없어요. 뭐 비슷한데 어차피 몰드가 비슷하기 때문에. 그런데 5,000원 써 있어요. 근데 비슷한 사이즈의 그 계란빵은 2,000원 돼 있어요. 일반 가격인데 거기만 어떻게 특별하게 5,000원으로 써 있어. 좀 넘어온 것 같아요. 롯데몰을 가기 위해서 영플라자 쪽을 가기 위해서 왔는데 여기는 영동 지하 쇼핑가입니다. 롯데 백화점에 지하 1층에 있는 팜마트에 다시 왔네요. 어제 홍대에서 못 샀던 거 여기서 지금 살려고 여기 좀 왔어요. 여기는 홍대보다도 훨씬 많은 것 같네. 여기서 아마 필요한 거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우리 태국 파트너의 딸이 이거 조금 그 갈색으로 된 거 저거 제가 뭘 사주기로 했어요. 그랬더니 저걸 고르네. 저 어두운 칙칙한 걸. 그리고 이쪽에서는 이걸 고르셨어요. 쇼핑백이 이미 하나가 다 찼다 그래가지고 또 하나 이 큰 쇼핑백을 샀습니다. 명동에서 이걸 샀어요. 지금은 가게에 이제 수맥을 마지막으로 지금 사러 왔습니다. 밖에 없는데 지금 원소주라고 이게 지금 17도랍니다 여기.